김용진 축의 매불쇼. 매불쇼 법조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저희가 일전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네. 다룬 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법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몰라서 네. 그렇게 또 비판한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피해자분이 직접 또 나와주셨거든요. 아, 네. 아 여러모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잘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불쇼 법조팀 전세준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이제 화가 나 있는 천호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천호성 네. 변호사입니다. 네. 아, 지난번에 진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댓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비상식적인 거죠. 네. 범죄 피해자의 한 번이라도 범죄 피해를 당해보면은 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속해 왔었는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현재 피해자분의 그 법률 대리인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 그냥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피해자분이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 네.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 제가 좀 뭐 탄원서를 받는거나 이런 걸 좀 도와주셨고. 조언을 드렸죠. 그러다가 친해진 거예요. 아. 실제 변호인은 이제 따로 계시고, 네. 조력자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오, 착해 이 사람이. 따로 돈 안 받으시고. 맞죠. 아 착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아 착한 건 뭐 이상한 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거. 어 착하시네. 아 착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이제 취미 삼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또 올라와 주셨어요. 사건의 이제 피해자. 저희는 이제 피해자라고 네네네. 칭하고 그리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거 괜히 쉽지 않은 자리일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간 내서 여기 네네.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아, 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계세요. 네. 아, 근데 사실 그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치유가 된 건지 그 부분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거는 계속 약물 치료하면서 나아지고는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치고 싶다는 그 일념하에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딱히 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본인 말고 또 다른 피해자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구독자들도 비슷하네, 성향이. 그래서 이제 저랑 생각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네. 저 피해자분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한 이제 피해자로서 개인적으로 그 고통에 대항하는 걸 넘어서서 네. 이제 이 자기가 그걸 겪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이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네.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자기도 그걸 좀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 모르죠. 그래서 내가 당하고 나서 활동가로 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지금 돌려차기 사건은 상고심을 진행 중이죠. 상고심. 네. 그 아. 가해자 분이 가해자가 뭘 분입니까? 가해자 새끼가 네. 네. 이름 얘기하니까 또 삐처리 하시길래 저희가 하느라 힘들었어요. 네. 가해자가 가해자가 걔가 예. 네. 지금 상고해서 상고했어. 부당으로 상고해서 형량이 부당하다. 네. 너무 많다 이거지 20년이. 그렇죠. 네. 참나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렇죠. 오히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복수심에 물타있는 듯한 느낌이라 굉장히 걱정스럽고 화가 납니다. 같이 구치소에 있던 분이 그 가해자의 얘기를 전원을 이제 출소한 이후에 전달했는데 네. 뭐 주소도 외우고 있고 피해자의 주소도 외우고 있고 나가면 뭐 때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아마 그 교정 시설 내에서
30일인가 감치 명령인가를 뭘 받았다고 뭐 독방 하더라고요. 독방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불이익을 받았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피해자인데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전 공판 기록도 볼 수 없다는 것.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 제출 서류, 본인이 제출한 서류랑 내가 다 아는 것, 네, 본인이 진술한 서류 두 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판 단계 수사를 넘어서서 공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있는데 이 피해자분도 마찬가지로 그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자기가 궁금하잖아요. 네.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 쪽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반성문 냈다고 하는데 반성문 내용은 뭐고 그리고 뭐 이 그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분도 그 형사 재판에서 그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를 했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그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허락 안 한 사유는 뭐예요? 보지도 안 해줘요. 왜 안 보여주는지. 아 그것도 안 알려줘요. 또 왜 그런 거예요? 판사의 권위주의인 것 같아요. 아 이러면 게... 권위가 좀 올라갑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권위주의지. 권위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데 본인이 권위 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네. 내가 판사고 이 법정에서 내가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심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인의 공정한... 방어권 보장이에요. 근데 그게 왜 방어권 보장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이 공판 기록을 안 보여주면 되냐 이거야. 행정 규칙상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 그 뭐 훈령이나 뭐 행정 규칙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뭐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예방 수사나 재판 업무에 대한 어떤 그 방해 가능성을 뭐 없애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인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재판장의 완전한 재량으로 돼 있고 이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그런 그 피해자 열람등사 청구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네. 재판장이 이걸 허락을 할지 불허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 네. 이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네. 피해자들이 PTSD를 겪는 경우 중에 기억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기억을 잃으면 남는 건 가해자 진술밖에 없어요. 그냥 공판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때렸대요 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제 허위된 진술이다를 알려면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이 재판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느낌이겠군요. 네. 저는 이 사건에 제가 빠지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래요. 근데 이게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무슨 검사와 피고만이 재판의 당사자고 네. 방청석에 앉아서 사실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못 가는 경우가 더 많다. 못 가죠.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많은 경우 못 가요. 네. 근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피해자분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죠. 아, 이분은 진짜 엄청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아, 진짜 아주 강인한 분이에요. 여성이다. 그렇게 네. 얘기했죠. 아니, 다른 나라도 보통 이랬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아 다른 나라는 별로 조사가 안 돼 있나 본데. 아니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네네.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기를 나온다고 이제 논문도 좀 찾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네.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사법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피해자가 뭐 양형이나 뭐 그 집행 단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그걸 또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인 대전제가 이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대전제는 통지잖아요. 통지.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통지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자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나라마다 좀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허용을 해주는 정보의 범위가 더 넓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인소추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인소추제도.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사인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인 소추 제도가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대 공소
제도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을 딱 가보면은 검사랑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나를 대신 싸워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피고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공판 검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건 기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피고인은 대부분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거짓말을 가리고 그걸 증거에서 입증을 해주는 역할이 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네. 검사가 내용을 잘 모르면 못해요. 그거를 그 공판 검사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불이익은 피해자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대 공소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인이 검사 옆에 서서 마치 그 검사의 준하는 뭐 증거 신청권이라든지 피고인을 신문하는 권리라든지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저도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참 답답해요 아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어. 실제로 독일에서 이 그 부대공소 제도로 인해서 이 피해자 쪽 변호인이 실제로 검사를 잘 도와가지고 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제대로 처벌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또 분노했던 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과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안 보여주죠. 자, 이것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1심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 그래요, 전세준 변호사님? 전과 기록의 경우에는 네. 사실 되게 민감한 정보이기도 한데요. 그렇긴 그건 하죠. 사실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수사 기록에 들어가서 그 재판부에 올리고 재판부 다 봐요. 그 걔네들의 전과를. 그러니까 피해자만 모르는 거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양형에 참고를 해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해를 당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뭔가 좀 안 좋을 때 그때 차라리 볼 수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아예 말을 섞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피해자분이 당하신 그런 어떤 가해는 무슨 뭐 관계가 있어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묻지 마시기잖아요. 예, 묻지 마시기 네. 때문에 사실 나중에라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걸 피해자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양형에 다 반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경찰 단계에서 그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잘못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형사 사건에 보면 기록에 항상 맨 마지막에는 범죄 경력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 경력 자료라고 해서 그 두 개가 세트로 다 붙어 있는데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어요. 수사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혐의 나온 것도 몇 년대 80몇 년대 수사 받은 것까지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판사는 그걸 다 봐요. 재판할 때 동종 전과 이렇게 많잖아요. 굉장히 악질이고 이러면 형량을 참고하는 데서 굉장히 심각하게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 정황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봤더라면 1심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범죄 사건이 소년 보호 처분 사건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알 수가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제가 그나마 이 사건 파악에 대해서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1심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몰랐고 그때 공판을 같이 한 그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받은 자료들로 일부 그런 허위 진술들을 예.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만 알았었어도 이제 체내에 이제 그런 출혈이 있었고 그런 증거들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1심 때는 그런 게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1심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고 2심에 가니까 1심 때 왜 얘기를 안 했냐. 제가 2심 가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1심에서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식을 잃었으니까 이게 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본인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나도 그쪽으로 의심해서 한번 살펴봤지 않았겠느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이 뭔가 검사를 보조를 해서 네.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판사가 충분한 이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재판하다 보면 검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특히 공판검사는 실무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기록이 엄청 두껍잖아요. 네. 공판검사 그거를 다 봐야 되는데 재판은 나가야 되는데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사건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공판카드라고 해서 수사검사가 메모를 해줘요. 거기다가. 메모로 대략적으로 해보고 그걸 일단 보고 가요. 재판장 한번 가보시면 공판검사가 어떻게 하냐면 형량 되게 성의 없이 하는 공판검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소사실 낭독해주세요. 그러면은 비고인은 이러면 맞아요. 이래요. 뭐 응원하다 그냥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안 들려 그게. 그러면은
물어봐요. 공소사실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변호사들이 다 또박또박 얘기를 하죠. 아 이런 부분이 부당해서 저는 부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로 진술이 되는데 공판검사가 엉뚱한 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딴 사건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헷갈려? 예. 네. 그리고 재판부가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부분 어떻게 됐냐고 지난번에도 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내시냐고 이런 식으로도 재판이 진행이 돼요. 사실 그게 만약에 제가 피고인을 대리하는 입장이면 되게 아싸가울이죠 그게. 아 그렇지. 검사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진짜 속이 와, 미치지 미쳐 미쳐 이거. 예. 네. 그렇다고 검찰에다 전화해가지고 그걸 항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죠. 괜히 신기 틀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믿게 보이면 안 되니까. 와 믿게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실제로 이런 거 좀 느끼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네. 뭔가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답답한데도 진짜 그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검사 개인의 자질이라든지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검사. 아, 맞아 맞아. 검사들이 정말 뭐 정의롭고 똑똑하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검사와 경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구조가 지금 너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범죄율은 올라가고 예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에 찬 거예요 지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네.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단순히 검사 숫자를 늘리는 거는 무한정 늘릴 수 없잖아요. 네. 엄청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게 검사를 또 양성을 하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이 또 투여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럴 때 어때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부대공소 같은 그런 제도들 예산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런 제도적인 이 피해자의 어떤 권리 보호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지금이 되게 적기예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자소송으로 대체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형사소송은 아직 종이 기록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형사소송도 전자소송화 시키려고 내년 말이나 2025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사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사소송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만들 때 피해자한테 어디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뭐 어디까지 정보를 보여주고 어디까지 통지를 할 거냐를 결정을 지금 이제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일이라는 거죠. 지금 법 개정 상황이에요? 지금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전자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만들어서 시행은 2024년 10월 20일로 예정이 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변호인이 같이 들어가는 걸 만들려면 그거는 법을 개정해야 돼요? 법을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이 종이 기록이 이제 전자기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만 지금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병실도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사건 진입 파악조차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돼요. 네. 종이를 가서 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서 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미리 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면은 검찰 수사관 분들 실무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록을 주는데 기록이 이렇게 펀칭으로 뚫어져 있어서 끈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네. 만약 기록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풀러가지고 해야 이게 여기까지 깨끗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못 풀게 해요 그거를. 못 풀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사를. 아~ 네. 네. 그래서 진짜. 두꺼우면 또 안 벌려지면 여긴 또 시꺼멓게 나온다고. 오 맞아. 아~ 근데 그 시꺼멓게 나온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뭐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아~ 복사해서 아, 옆에다가 뭐 이렇게 메모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해요. 2023년 알지 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어떤 뭐 방어권이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 피해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네. 뭘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고 뭘 네. 알아야지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거를 얘기를 할 텐데 네. 실제 피해자 중에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제대로 이 소송을 통해서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그 수용자들 부식물 차림표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이렇게 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아 진짜 이거 뭐 내가 뭐 돈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잘 먹는 건 맞아. 진짜. 아 정말 그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무슨 뭐 아이스크림까지 주고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또 뚜껑 열릴 것 같아. 작은 것도 열 받지. 솔직히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거봐 이게 소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잘 챙겨줘? 왜냐면 저보다 일단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거봐. 그리고 일단 저는 사건 초기에도 그렇게 막 통통한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아이고. 너무 이게 심적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근데 재판장에 나타난 사람은 점점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뭐가 그렇게 편해서 저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식단을 보자마자 아 그래서 찐 거였구나. 바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편한 곳인지 구치소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이거 진짜 역겨운 일이지. 뭐 먹는 거야 영치근만 많으면 사실 거기서 또 황제처럼 생활할 수가 있고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네, 그냥 영치근만 있으면 거기서 PX 군대 PX 사 먹듯이 거기서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옷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따뜻한 걸로. 옷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네, 거기서 또 사서. 아니 형님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구치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범털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또 만약에 그 구속되어 있는데 인양반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안 건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시면 형님 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세요.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냥 그런 식이에요. 자기 돈으로 다. 제한도 없어요. 얼마 이상 안 된다. 그 하루에 네, 구매 금액이 있겠지만 그래봤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자의 양이나 뭐 이런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불편한데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군대보다 편하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군대보다 편했던 것 같다. 거기서 성인 잡지도 본대요. 아니 군대는 벌 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여기는 벌 받으러 들어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왜 이렇게 구치소의 시설이 그냥 견딜만하고 어지간한가 네. 나쁘지 않게 이렇게 가나 생각이 들면 그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선진국의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정행위 사형이 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이 꽤 높은 쪽으로 이제 점점 가겠죠.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국제사회의 어떤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품이나 뭐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구치소의 인권도 범죄자이기는 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도 지수가 높은 게 우리나라로서는 더 전체적인 입장에선 좋아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의 인권 얘기할 때는 범죄자라고 해서 고문하지 말고 네. 두들겨 패지 말고 그렇죠. 뭐 줄이로 비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 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아 인권이지 네. 이거 뭐 PX 다 쳐먹고 이건 아니죠. 다만 에어컨이 좀 안 나온다는 게 좀 불편하다 얘기하더라고. 여름에 항상 제가 그 구치소 거기 가면 뭐 불편한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아 여기 그래도 접견실은 에어컨이 네. 나오는데 그 안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게 좀 덥고 뭐 이렇게 좀 근데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범죄자들이 계속 항소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하는데도 항소를 하기 전에 뭐 출석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그 이유 자체가 구치소에 조금 더 오래 있기 위해서.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 좋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그냥 당일 불출석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저는 여러 사람들이 변호사도 오고 관계인들도 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파토가 난 거죠.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피해자는 고문을 받는 거죠. 이게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잖아요. 교도소는 조금 그래도 힘들어요? 거기 이제 기결수니까 노역을 하고 여기는 지금 미결수들이니까 노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권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 안에서도 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뭐 제소하거나 뭐 교정 직원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비피더스 키위소스 샐러드가 뭡니까? 아 비피더스는 아니야. 비피더스가 뭐야? 그리고
미역국이면 미역국이지 들깨 미역국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떡국에 소고기 떡국. 아, 그래 우리 피해자도 못 먹는데. 봐봐 피해자 지금 화나잖아 솔직히. 저는 진짜 한 끼 먹거든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교도소에는 비피더스 안 나온다 이거죠? 그건 나올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이거 네. 똑같아? 먹고 하는 거네. 먹는 거.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네. 구치소에 있는 시간은 방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끼리 그냥 노가리 까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노역을 안 한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더운데 나가서 노역 안 해도 되고 뭐 안 배워도 되고 그냥 그거를 미결구금일수를 산입을 해주니까 재판받는 동안에 이렇게 구속된 기간을 나중에 진행해 나오면 거기서 까주니까 노역을 안 한 기간만큼이 늘어나는 셈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또 굴리는 거지. 아. 그래서 상고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안 된 걸 알면서 취소 기간을 오래 하려고 노역을 피하려고 노역 피하려고? 네. 그래서 이 가해자가 엄청나게 옛날부터 상고하는 습관을 들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구치소에 오래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학벌 높으신 분들이 다 알려줘요. 이 전과 그쵸? 많으신 분들이 야 이렇게 해야지 편해. 기계적으로 하는 게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상고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뭐 심리불 속행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상고 기각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이제 뭐 제도의 그 양단이 있는 거죠. 교도소에서의 노역은 힘들어요? 뭐 힘들다는 분도 있고 되게 적극적으로 거기서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나와서 제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뭐 목수리를 배운다든지 뭐 제빵을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게 있어서 차라리 좀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뭐 먹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항상 들었었어요.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메뉴표 메뉴판을 보면서 내가 군침이 돌면 안 되잖아요. 내 군침이 돌아. 이런 걸 보면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느낌이에요. 교도소를 일부러 들어가시려고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아 설마. 진짜. 있어. 그 변이제라고 있어. 아 여기의 삶보다 자기의 생활이나 먹는 거나 모든 것들이 차라리 교도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범행 동기가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몸도 안 좋고 생활 여력도 없고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1년 정도만 내가 들어가서 좀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피고인이랑 피해자에게 같이 이제 쌍방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사법을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 어느 쪽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피고인도 만약에 그런 형을 다 받고 나서 교도소를 출소했을 때 그런 교화 시스템은 잘 돼 있냐는 거죠. 교정 시스템도 미비하고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도 어떻게 잘 안 챙겨주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 사법은 어떤 사법이냐는 거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자기 회복하기 바쁜데 우리 사회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 저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랑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거를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피해자를 구하자. 피해자를 구하자. 그래서 짧게 줄여서 피구이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이 특수광역 범죄를 겪었는데 아무데도 강력범죄 피해자가 안 보여요. 그냥 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이제 그나마 조금 활동가들이 많으신데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 같고 나만 재수가 없는 것 보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성범죄 피해자나 뭐 각종 피해자분들은 막 목소리도 내고 이러는데 강력범죄 피해자는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막 어디서 내신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잊고 지내는 거 어떠냐, 새 삶을 살자 이러는데 사실 뭐 전 여친도 그렇고 전 남친도 그렇지만 안 잊혀져요. 절대 안 잊혀져요. 네. 저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고 왜냐하면 굉장히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피해자처럼 언론에 관심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이 피해자분처럼 관심을 못 받 넘어간 사례들이 훨씬 많겠죠. 이런 얘기 나눌수록 진짜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으면은 이게 여러 사건에서 사건의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피해자한테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도와주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맡기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라는 것들이 뭐 수십만 수천만 가지가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세분화를 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한테 공개를 하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피해자한테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네. 거예요. 그 역시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냥 사실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해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고 하는 건데 마치 우리 피해자가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죠. 네. 여러분 국회에서 그 범죄 피해자 알 권리 강화하는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군요. 국민의힘 네. 김도범님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예,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던데 주요 내용은 이제 이 공판 절차상에서 피해자에게 통지 의무. 통지는 꼭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의 이제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한 발 나가선 거죠. 나간 거죠. 에. 이게 만약에 입법이 되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려면 당사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는 안 묻고 그거 관련해서 그냥 어떤 논문만 보고 자료만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건 안 긁어주고 계속 딴 데를 긁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간지러운 거죠. 정영진 씨가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를 좀 다리를 좀 놔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저 현역도 아 현역 아닌가요? 네.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고맙고요. 우리 피해자님을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